네,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가 어제 저녁 로컬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들을 초청해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1903년 1월 13일은 한인 이민 선조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날로 연방의회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미주 한인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는 미주 한인의 날 선포 14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한인 이민 11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어젯밤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시 그린 부주지사, 앤 고바야시 호놀룰루 시의원, 무피 헤네만 전 호놀룰루 시장 등이 참석해 한인 이민 116주년과 제14회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조시 그린 부주지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데이빗 이게 주지사는 자신 역시 이민자임을 밝히고 사람과 문화의 공존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며 한인 커뮤니티는 하와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임을 강조했습니다. 강영훈 총영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년 만에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선출된 것을 언급하며 한인 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미국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힘껏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미주 한인들과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싶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장렬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 회장은 기념사에서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과 함께한 특별한 미주 한인이민 116주년임을 강조하고 이민 선조들의 문화 유산과 유적지를 알리고 교육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 is a special year because it not only is a celebration of the immigration, it is also the 100th anniversary of Samuel Independence Movement. So part of what we are planning to do for this coming year is that the foundation's mission is to promote Korean culture, heritage, and history. So in order for us to do that fully, we need to reach out to everybody. And so we will be working with other ethnic communities on projects that are mutually beneficial.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는 올해 역시 한국 문화 전파와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온 인물을 선정해 동방의 빛 상을 수여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으로 한국 드라마와 음악뿐 아니라 음식 등 한국 문화에 빠져 10년 가까이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그레이스 오가와 한류 친구 회장과 워싱턴 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하며 로컬과 한인 아이들에게 헌신적으로 수학을 지도해온 박성만 교사가 올해 동방의 빛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